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5%, S&P 지수는 0.14% 떨어진 가운데 나스닥은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0.05%가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경기 회복 사이클, 즉 최근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최근에 시장은 연초부터 하락을 하는 와중에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경기 순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 그중에서도 건설, 그리고 기계 섹터에 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 회복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중국이나 미국 같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다시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을 오히려 낮추면서 재정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매출에 절반 이상이 신흥국, 중국과 신흥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처들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또한 소폭 실적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 때까지는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올해 2022년 들면서 실적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간 21년도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수급이 비어있는 상태였다가 최근에 기관들 위주로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 종가 근처로 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5만 2천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현대건설기계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네, 뭐 올해 새해가 들면서 지금 성장주들이 6거래일째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아침에는 장 초반에는 3%대까지 하락을 하였다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발동이 되면서 낙폭을 다 마련을 시켰습니다. 국내 시장은 그런 부분들 이어봐서 뭐 지금 경기 순환주들 같은 부분들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반면에 최근에 급락했던 성장주들이 단기적인 반등에 나오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